안녕하세요. 대뇌재팟입니다. 오늘은 딴 게 아니고요. 주석 이벤트 끝났어요. 진짜. 아, 3일 일찍 복귀했으면 좋은데. 아쉽네요. 하지만, 전설의 초월 장비. 한번, 초월해봤습니다. 응? 준비했던 게 어디였지? 아, 맞다. 거기 있지? 잠시만요. 로빈 한 대 있을 거예요. 이런 걸 초월해야지 쓸만하죠? 초월합시다. 진짜 골도 많이 드네요. 초월. 잡고요. 영혼의 파편 내려갔죠. 저걸로 이제 영혼속 할 수 있겠네요. 초월 강화시도. 지금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것도 심지어 2코를 말이죠. 하지만 돈이 없어요. 상점에서 구매는요 완전 낭비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공의 축복도 있고 여러 가지 받을 수 있거든요. 어디였냐? 잠시만요. 뽑기 중에서 이 우정의 선물 뽑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줬거든요. 궁금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뾰롱뾰롱뿅. 영혼의 파편 5개. 일반 몬스터 뽑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갸똥. 이야. 자, 돌파도 지금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골드를 번 다음에 제가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비의 유적 같은 경우는요 매우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골드를 많이 벌 수 있고요. 나머지는 별거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래소로 가도 노래가 없고요. 지금부터 이 시공의 폭풍을 달릴 건데요. 그 전에 길드에서 열쇠도 샀고요. 그리고 뽑기권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샀어요. 초월장 선택권 매달 5개 살 수 있더라고요. 돌파원 지원 떴네요. 2코를 위한 아이. 혹은 이제 뭐 딴 거 해도 되죠. 지금 제가 지금 이거 하는 건요 초월 선택권을 받을까 고민 중이거든요. 요거를. 근데 제가 지금 다 있단 말이에요. 이제 분해만 하는 건데 혹은 아직 초월을 안 뽑은 것 중에서 이제 좀 쓸만한 것들을 뽑아야겠죠. 현재 제가 초월이 없는 거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란하고 미나 있고요. 로아노 있고 미코 있고 4개 있죠. 4개 있고 특히 로아노랑 지금 란은 지금 풀강이죠. 저것 때문에 돈 만들었어요. 그리고 록산느 있고요. 5개. 그 이외에 실비나 안드레아스. 얘네는 아, 이제 실비는 좀 초월도 안 떴네요. 얘가 진짜 사기래요. 긴장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안드레아스 그리고 다비 있는데 안드레아스랑 다비. 잠시만요. 초월 선택권이 아니구나. 그러면 지금 당장 딴 애들 키우기 애매하니까 록산느가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록산느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잡고 선택권도 이번 또 접기 전에 또 한번 싹 다 받아야겠네요. 마오 여기서 좋은 게 뜰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왜 안 뜨냐. 얘네 말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막았나? 됐다. 이렇게 아까 전 단동이나 카이저도 뜰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해마 기술 꿈이 너무 컸죠. 이렇게 초월들도 뽑을 수 있는데 뽑고 분해해도 되고요. 아니면 키워도 되고요. 웬만하면 키우라고 이렇게 준 것 같네요. 자, 전설 장비 선택권은 거의 필요가 없죠.
저런 카페를 한번 가서 봐야겠어요. 현재 초월이 뭐가 좋은지. 파라오는 제가 직접 뽑았죠. 사신 레벨. 그냥 초월 돌파를 하면, 초월 강화를 하면 초월 돌파가 가능해지죠. 요거 하느라 돈 많이 쓴 것 같아요. 여유로웠는데 급 돈이 없죠. 록산나 뽑은 거 바로 제가 갖고 있는 이 록산나한테 줄 수 있죠. 한계 돌파. 응? 나 지금 설마 초월 받았니? 아, 잠금이 돼 있구나. 잠금이 돼 있으면 이게 설정 안 되거든요. 얘도 묶어놔야지. 왜냐면 안 묶어놓으면 갖다 팔 수도 있으니까 묶으라는 거죠. 소중한 것들은 이렇게 잠그고 있는 거죠. 이미 뭐 하면 별거 없네요. 아, 지금 일단은 애들 이게 30레벨도 많이 찍어놨고요. 재료 많이 모이면 이것도 합성하려고 합니다. 이 확률을 바꾼다는 말이죠. 피하면 무조건이니까 수호잠이 불멸자니까 란하고 로아노만 아니면 저한테는 다 필요하거든요. 아리엘이 떴었는데 안되더라고요. 현재 길드 상점에서 아이템 아까 샀던 거예요. 이렇게 초월정 선택권이 진짜 완전 해장 것 같아요. 모기도 쉬워가지고 포인트가. 근데 캐릭터 선택권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뭐 키우려면 필요는 하겠죠. 솔직히 말해서 고유 장비 뽑기권 이걸 사고 싶은데 차원석하고 레벨이 10이 필요하죠. 특별 시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전 이제 슬슬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리려고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시공의 균열이 있거든요. 제가 라니 목걸이가 지금 부실하거든요. 보시면 타라크랜스만 하고 100% 공률 찍으니까 보조도 초월 타기 때문에 쓸만한데 요것들이 능력치가 압도적으로 좋아요. 강화 좀만 하면 이속 증가. 라니 유일하게 단점이 이속이었는데 이속이 증가됐죠. 그다음 피해량 감소도 있고 이 요새 장애 목걸이가 옵션이 너무 낮아요. 싹 다 낮아요. 이걸 좀 파밍을 해야겠죠. 자 가봅니다. 세 개나 드네. 한 시간이면 몇 번을 놓을 수 있는 거야? 40, 50. 일단 그래도 방송용으로 한번 돌겠습니다. 방송용이니까 아이스볼 갈까? 일단 그 레이드를 돌고 제가 따로 영상을 찍을게요. 자, 레이드. 방 만들기. 솔프를 하면 돼요, 그냥. 갑시다. 원래 솔프라는 게 거의 불가능했는데, 이게 너무 쉽죠? 갑시다. 힘주세요. 피해요. 원 안으로. 채팅도 원래 칠 수 있고요. 아 멋있다. 차르크. 옛날에 이게 처음 나왔거든요. 검이요? 없었어요 원래. 자 조각 해보겠습니다. 갑시다. 쭉쭉도 아니죠? 이거 더 좋았죠? 방타. 꼬리. 깔끔하게 분리했습니다. 어려웠는데 솔플이 가능하네요. 이거 7에 가능한데, 보상은, 와, 전설이 진짜 잘 되네요. 허허. 원래는 이 목걸이가 진짜 좋았거든요, 레이드가. 근데 이제는 0. 그냥 재료용이죠. 그렇게 좋지 않네요. 이게 원래 좋았는데 이제는 그냥 뭐 불사 상태가 나쁘진 않긴 한데 그나마 얘가 쓰일 것 같고요. 아라크린 이거는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고유장비가 있기 때문에 고유장비 끼기 전까지만 쓰는 그런 느낌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시공을 하기 전에 요거 쓰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상점에서 파는 거예요. 별로네. 자, 기태 보면 시공의 축복이라 했는데 사용시 캐릭터별 고유 장비 등장 확률 증가해요. 자, 이걸 노려야죠. 혹시 이거 캐릭터를 이걸 둘 다 이걸로 하면은 람 거 만드나? 그럼 개꿀인데. 자, 가보겠습니다. 와, 고를 수 있네. 15개 고유 장비 등장 확률 증가. 15개나? 응? 아니구나. 아, 정할 수 있구나. 딱 3명을. 좋네요. 미나 나이 쓰는 것 같긴 한데. 얘네 3명하기 좀 아깝긴 한데요. 안드레아스가 그렇게 좋은가 봐요. 안드레아스가 좋긴 좋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냥 뭐, 최애 캐들 하겠습니다. 와우, 대박. 1시간 적용이죠? 바로 돌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죠. 시공의 규모에서 지금 다 모은 거 다 쓰겠습니다. 자, 람부터 맞추기 위해서 일단 이거 다 쓰고요. 아, 이것만 쓰죠. 아니, 아니. 또 한번 돌겠습니다. 혹시 죽을 걸 되게 이상. 안 죽더라고요. 한번 돌아봤어요, 테스트로. 가겠습니다. 갓골이네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니, 스테이지 한번 싹 다 돌겠습니다. 방송인데 한번 떴으면 좋네요. 고유장 뺏기 힘들더라고요. 네. 이때 확률이 진짜 가끔에 콩나듯이 나는 거라 누님이 좀 세죠. 하지만 제 공중 비교는 쉽게 잡고요. 지금 아마 란이 좀 제가 세서 그럴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짧게 걸려요. 저 란이 힘이 세기 때문이죠. 미나는 이런 거 갔다가 실패할까봐. 한번 쳐볼까요? 미나? 미나 가라. 자, 앞에. 자, 단독 얻어가. 야, 꿀. 오, 이거 잡네. 야, 여러분, 뽑기에서 나온 이 A조차도 여길 뺄 수가 있어요. 아, 조각이네요, 또. 50초 걸리는구나. 못 그렸는데 다 왔을 것 같은데. 완제품이 거의 안 뜨네요. 자, 활력 증가만 하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하자. 공격력 증가니까 치명타랑 바로 가겠습니다. 아, 여기 올 거였으면 천상계 보석이 공속 증가 6%가 있는데 그거를 완성하고 올 거예요. 10강을 두 개만 해놔가지고 거의 최상급 옵션으로, 거의 상급 옵션이죠. 하나를 못 해가지고 지금 안 꼈는데 조금 아쉽네요. 공속이의 6% 증가면 좀 더 빠를 텐데 말이죠. 아, 여기 말고 딴 데 가야죠. 이거 하고 다음 층 가겠습니다. 너무 쉬운데. 와, 근데 진짜 뜰 확률이 낮나 보네요. 빰빠라밤. 야, 조각 만드네. 크, 란. 이건 스샷 찍어야죠. 자, 란 체크해버렸네. 자, 갑시다. 장비가 뜨는지도 의문이에요, 이제 슬슬. 한 번씩만 돌고, 전 이제 영상 쪼개서 제가 찍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몸길은요, 이거 다 털 때까지 고유 장비가 안 나오면. 근데 몸길은 반응 보고 나서 결정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솔직히 몸길 정도면 재밌긴 한데요. 왜냐면 란이 있기 때문이죠. 까가 아니에요. 약간 시공의 균열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설마 다른 높은 층이 있나? 이거 한번 하고 높은 층이 있나 봐야겠네요. 너무 쉬운데 이건?
너무 쉬어서 오히려 드럼이 낮을 수도 있어요. 뛰긴 뛰는 건지도 의미고요, 솔직히. 파란색이 그렇게 구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한 개씩 소모를 짜렸더만 엄청 소모하더라고요. 쉽죠? 있는 건데. 완제품, 오! 대박! 미나의 동백꽃, 와, 대박이다, 씨. 뜨긴 뜨네요, 확실히. 와, 대박이네요. 미나를 키울 의미가 하나 더 생겼죠. 와, 뜨긴 뜨는구나. 지금 깜짝 놀랐죠, 지금? 지금 완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다른 지원이 없는 것 같은데. 와, 대박입니다. 뭐, 영상 찍으면 같이 있네. 오, 긴장했는데. 오, 의외로 뜨네요. 전 솔직히 이걸 다 써야지 뭐 어떻게 얻나 그랬는데. 솔직히 말하면 미나도 좋죠. 네. 제가 일부러 딱 쓸만한 거. 란, 미나, 록산노. 좀 쓰긴 쓰더라고요. 란을 의외로 좀 안 쓰는 것 같아요. 팀대전에서 의외로. 이렇게 체육해고, 뭐, 이렇게 추천에 올라가 있으니까 쓰는데, 재앙이 안 들어있으니까 세 보이더라고요. 파라오랑, 그리고 이제, 화사. 예. 네. 걔네들도 이제 키우려면 고유 장비를 파밍을 해야 돼요. 파밍을 안 하니까, 그 신규 지역 있잖아요. 신규 지역 그 판다 나오는 곳 거기를 깰 수가 없더라고요. 절대로 컨트롤 하면서 하려 했는데 영상 전에 너무 처참했어요. 오늘 보스가 스킬 한방 쓰니까 라린 죽어버리더라고요. 뭐 교체를 해봤자 스킬 맞으면 죽어버리고 거의 죽을 뻔했는데 올리면 좀 이상 같아서 안 했죠. 와 이게 레이드처럼 이제 빨간 색깔 장비가 뜨면 좋은 거구나. 아니면 그냥 그대기고, 아, 그냥 안 좋고. 루비 여기서 120개나 주네요? 하루에 얻는 건 1000개가 1개인데, 어차피 뭐, 메달도 얻었고, 메달 얻는 것도 얻었고, 뭐 상관없긴 해요. 하루에 1000개가 1개더라고요. 지금 장비 획득 확률이 지금, 3개만 얻는 거 해버렸어요. 300만원짜리 쓴 거죠, 300골드. 자. 그럼 이거 마지막으로 하고, 좀 이 영상을 따로 찍을게요. 이거 돌리는 것만. 한 번씩 또 돌릴까 고민 중이에요. 란도 지금 무기랑 그 갑옷이 레벨제가 높진 않아요. 40제 두 개 얻은 거예요, 선택권으로. 그래서 44제면 얼마나 좋을까. 이미 44렙이니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다음 영상에 그걸 내가 찍어볼래 해요. 어차피 이 초월석이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딱히 더 하기도 애매하고요. 그리고 1스테이지부터 깨면 또 다음 적이 열릴까 그것도 기대가 되죠. 야 뽑기권으로 44제를 했네. 44까지 키우기가 힘든거지 뽑고나면 좋네요. 지금 적기 전에까지 이제 골드 파밍 엄청 해놔야죠. 천상석 영혼석 좀 해놔야 되고. 의외로 이제 몬길이 좋은 이유가 이제 용암이나 이런거 다 아주 쓸모없게 만들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아서 너무 좋네요. 영상을 20분 전으로 끊어야 되더라고요. 25분만 돼도 영상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와 아까 뜬게 진짜 운이 좋은거 아니에요? 안뜨는데?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미나 장비 한번 빨리 볼까요? 야 무기 이렇게 많죠? 자 미나 장비 한번 볼게요. 크 미나의 동백꽃 상대 방어 16% 무시네. 와 대박. 그 스킬도 스킬 사용시 피해를 받지 않는 상태. 와 대박이다. 원래 뭔데 스킬이 맞네. 아 데미지가 그냥 어마무시하게 증가하네요. 이거 안 끼면 그냥 답이 없구나. 피해는 40% 감소 경직무시. 와 경직무시면 슈퍼하마라 뜻인데 두 개만 껴도 미나가 대박이네요. 그 상대 방어무시가 30%가 있어요. 란 같은 경우는 상대 방어무시 20%밖에 없는데 얘는 피해량 감소가 있고 최대 체력 기반 데미지 40% 감소가 또 있네요. 란이 일단은 모험에 특화되긴 한 것 같아요. 미나도 그렇고. 자, 미나는 보스 잡이 같아요. 약간 느낌이. 보스 대전 말고.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해서 영상 한번 끊고 다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